칭찬 박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큰 오빠가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친언니부터 시작해서 매일 어머니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칭찬 안 했던 어머니, 야속한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매일 칭찬하고, 어머니 칭찬하고, 어머니 과거에 장사하실 때 어머니 어때 이걸 하셔서 이렇게 칭찬하고, 어머니 어느 날 그러면 그렇게 칭찬하는 방법을 막 나는 잘 모르니까 글로 썼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어머니 글로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우리 딸 장하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칭찬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칭찬이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아무도 못 바꾼다고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보수적인 생각을 못 바꾼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자꾸 칭찬을 모욕을 시켜드립니다. 칭찬으로 계속 모욕을 시켜드립니다. 보수적이고 좀 엄하고 이런 애들이 다 벗겨서 나가면서 칭찬의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머니 인생 중에서 만약에 그럼 94세를 사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94세를 살았다면 우리 어머니 인생 중에 92년은 정말 그냥 어미 없이 사셨다면 2년은 어머니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사신 거예요. 정말 정말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우리한테 칭찬하고 어머니가 우리를 칭찬하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하신 전에 나를 세워놓고 제대로 죽음을 공부하셨네. 나를 세워놓고 어쩜 내 배 속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을까. 너무 고맙다. 이런 칭찬한게 막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칭찬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 세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경험에서 저희가 가족 사진이 나왔길래 그래서 죽음, 마지막 죽음도 힐링 정말 마지막 시간을 칭찬만이 웰다잉을 이끌 수 있다는 제가 정말 세운한 이야기라서 우리 훌륭하신 분이 공부하는 강의 중에 이걸 한 사례를 제가 쓰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